네, 반갑습니다. AP 투자연구소입니다. 5월 8일,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증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피는 0.84%, 코스닥은 0.37% 상승하는 흐름인데요. 전 거래일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에 국내 증시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개장 이후 달러원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내용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국내 증시 연휴간 달러화의 약세에 따라 역외 시장 속 1320원을 밑돌기도 하였으나 현재로선 다시금 1320원을 돌파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중국의 국경강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중국 최초의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은 국경 간 위안화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기업의 위안화 국경 간 사용화 확대 지원 무역 투자 촉진 행동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금일 보도하였습니다. 2030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약33% 증가하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 0.3% 끌어올릴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골드만삭스가 한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는 한국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공급량 확대, 기술적 우위,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부터 수혜를 볼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%대로 내려왔지만,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평균치와의 격차가 3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.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.7%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3%대로 내려왔습니다. 그러나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은 7.6%를 기록해 전월보다 0.2%포인트 더 올랐습니다.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지난달 다시 올랐다는 내용입니다.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. 사료 관련주,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반대로 엔폭스 관련주, 전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.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